스냅! 오범 오리지널.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물색 좋은 거야. 이 시기에. 온도가 낮진 않아. 아까 조구장에 탁하잖아. 조구장에 조구장 찌들기 다 죽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자, 오늘 냉정저수지로 나왔습니다. 매년 봄에 제가 이 노지 포인트에서 항상 낚시를 하고 또 좋은 조과를 보여드리면서 또 시즌을 시작했죠. 네, 또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와, 이런 날은 낚시를 해줘야지. 낚시꾼이 이런 날 낚시 안 하면 언제 낚시하냐. 따다타이 좋네. 물속 상황은 모른다는 거. 3시간이요? 자, 이번 2024년은 사장님께서 잔교를 이쪽에 갖다 놓아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그 노지 포인트에 있는 그 수상 잔교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측에 있는 노지에서 좌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팔레트 위에서 했는데, 자, 오늘은 또 깔아 놓으신 잔교에 제가 처음으로 입성을 해서 한번 또 대박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오전에 떡밥은 업화경, 네, 2번 배합으로 올 겨울에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을 줬던 업화경 2번 배합으로 바닥권을 먼저 집어를 하는 낚시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바닥에 좀 집어를 해야 되고, 물 겁나 차다. 뭐 언제나 그랬듯 여기는 노지 연안에서 15척으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15척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심은 뭐 거의 일정하게 떨어지는 평지형이기 때문에 비슷해서 수심 2m밖에 안 나온다. 야, 똑같아요. 일정한 거야.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붕어들은 멀리서 논다니까. 아, 따뜻하니 너무 좋은데. 아, 톤톤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나는 근데 매년 여기서 터트릴 때는 혼자 와서 30개 40개 잡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렇게 나오고, 안 들어오면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오후에 나올 것 같다. 오후에. 본격적인 낚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화 한 통으로 지원금 챙길 수 있는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정이 끝났는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지원금은 방통위 경품 고시제에 의한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혜택 가능한 곳, 바로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하니까 함께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0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당첨의 기회도 노려보세요. 자, 그럼 추운 겨울 따뜻하고 알찬 정보도 알게 되었으니 기분 좋게 낚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닥에 두 바늘을 댄 상태로 조금 오전 낚시를 해보는데, 오전에는 사실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입질인데? 아유, 정확하게 찍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칠 수도 있고. 아, 살치네. 아, 살치네. 일단 살치가 붙는다는 건 좋은 현상이야. 사장님, 이거 잠겨 좋네요. 좋아요. 아직은 살치 좀 덤비고, 이따가 한 12시 넘어야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붕어 누가 한 마리 잡으면은 그 사람이 사기. 오. 그런 것도 좀 해야지. 맨날 못 잡는 사람이 사는 것보다. 아, 그렇죠. 오늘은 일단 날씨랑 일조량이 좋아서, 그리고 이 시기 항상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좀 기대해도, 낱말이라도 기대해도 될것 같아. 그 라이징을 좀 봐서, 라이징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모지리를 좀 봐가지고. 피래미가 들어와야 고기가 붙어. 그 피래미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수온이 좀 괜찮다는 얘기거든. 자, 역시나 뭐 오전 낚시에는 제가 안될걸 알고 있었고요. 네. 오후 한 두세 시가 넘어야 수온이 오르면서 나올 거라고 매년 그랬기 때문에 냉정지 식당에서 맛있는 육개장을 먹고 다시 너무 이제 이쁘다.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톨게이트에서 온 우리 새끼 고양이가 너무 귀엽네요. 오, 깨무네 막. 근데 꽝안 깨물어요? 자, 밥을 먹고 돌아와서 계획대로 밥을 좀 바꿉니다. 일단은 어파경으로 바닥에 집어를 좀 했었고 이제는 호사마 레시피로 갑니다. 네, 포테이토 대립 200에 소리 100, 물250, 260. 네, 호사마 레시피로 가볍고 풀림이 좋은 포테이토를 섞은 양글루텐 낙시로 전환을 하고요. 이 떡밥을 전환을 한 이유는 우선은 현재 살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잡어들을 조금 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이 밥은 가볍고 풀림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상층부부터 붕어들을 끌어내려서 네, 먹일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할수 있는 밥이기 때문에 합니다. 아유, 참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네. 들어와 보면 알아. 얄짤없어. 자, 냉정지 붕어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데 이제부터 보시면 압니다. 네, 들어오면 얄짤 없습니다. 자, 밥을 바꾼 이유는 그리고 지금 찌도 바꾸는데요. 사실은 밥 먹고 와서 지금 낚시를 조금 했는데 찌의 움직임이 허허이 참 고기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쉬십시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뭔가 상층부부터 줄건드림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럴 때는, 자, 찌를 접으려고, 한 2호수 정도 과감하게 낮춥니다. 지금 제가 바꾼 밥이 가벼운 밥이기 때문에, 바늘도 지금은 작은 상태라서, 가벼운 밥을 좀더 채비 밸런스를 맞춰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붕어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좀 예민하고 안 먹는 것 같아서, 상층부부터 가벼운 밥으로 확산을 주면서 천천히 내려서 먹이는 그 낚시를 하려고 제가 채비를 몰래 바꿉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아, 제가 제 채비에서 부력을 낮춘 이유는 일단 밥이 가벼워져가지고 그리고 바늘도 작은 상태에서 가벼운 밥 쓰는데 너무 부력 좀 저거보다는 저게 좀 낮춰야 될것 같아서 낮춘 거고 표현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붕어 같은 건드림을 한세번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살짝 들거든요,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아, 날씨가 좋아서 좋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자, 제가 늘 얘기하죠. 노지는 풀캐스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낚시를 거의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영화제 다니느라. 후사마님 덕분에 디터 아싸 야 잡는다 했지 내가. 디터 아싸 야 잡는다 했지 내가. 와 이거 빼자마자 나오네. 그렇지 이거거든. 고기 있다고 했지 내가. 고기 있다고 했잖아.
민규야 희망을 가져. 나와. 시작해 볼까? 이제 활성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지.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봐라. 또 나온다. 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붕어가 들어왔다고. 나오죠. 네. 한 바늘 닦기로 네, 바꿔서 살짝 떠 있을 붕어들을 그냥 먹여 버리죠. 네. 그냥 지금 펴. 바로 연타. 아, 펴야 되겠는데? 받아야 돼. 오야야. 역시도 조상아. 자, 제가 느꼈을 때 붕어들이 들어와 있는데 바닥까지 입을 대지 않고 살짝 뜬 쪽에서 줄건들이만 있는 것 같아서 떡밥 바꾸고 찌 바꾸고 천천히 목내림 시키고. 아, 호상아님 밥 사는 거야 그럼? 어? 그치? 그러네? 사줘 뭐, 까짓 건 뭐. 고기 빠졌어 갑자기. 자, 그런데 두 마리 잡고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찌가 죽었습니다. 네,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원래 안 이런데. 다 어디 가셨나요, 님들? 님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인터벌 없어요. 들어오면 얼마 안 있다 바로 먹어요. 지금 고기가 빠졌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리고 이 얘네가 그 정도 뭐 바늘 뭐 호수 차이로 뭐 입질을 하고 안 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아까 입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여지 없어요. 목내림 되면서 딱 때리는데 뭐 여지 없어. 자,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붕어는 낱마리던 뭐 몇 마리던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요. 비록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입질하기보다는 살짝 떠 있다 싶어서 제가 찌를 한 바늘 닦기를 하다가 지금은 바닥에서 한 5cm, 10cm 띄웠습니다. 네. 자, 또 살짝 건드리죠. 네. 이 붕어의 움직임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히트. 자, 이겁니다. 네. 노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붕어를 끌어내리고 집어시키는 것도 중요해서 풀캐스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어느 층에서 움직이는지를 찾는 거.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붕어가 어떤 층에서 움직이는지 제가 계속 찾아내거든요. 제 호사마 노지낚시 300개 넘는 영상에 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만 잘 캐치하시면 어디 가도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좀 뜬 상태로 붕어가 나오죠. 아우, 좋네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바닥에서 10에서 20 띄워야 돼. 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시 반, 4시부터 붕어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네,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지금 거의 이제 5시를 향해 가는데 아직까지도 붕어는 낱마리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안 들어와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민규야, 그럴 때는 클램프를 살짝 틀어서 던지면 돼. 형처럼 역광을 피해서 던지는 거야. 우리 민규가 찌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알려줬고, 자, 지금 찌를 좀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목내림이 거의 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물결이시다 보니까 이게 찌의 움직임이 입질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거를 미리 챔질을 못한 건 제가 그걸 보지 못했고, 근데 지금 뭔가 애매해서 보면은, 자, 뭔가 지금 물고 있는 느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붕어가 상층에서 아예 들켰다. 먹어버리는 아, 씨알도 자라.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내려갈 때 벌써부터 이제 위층에서 받아먹는 느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알게 뭐야. 그지.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투척을 밥을 조금 더 제대로 달아서 그러니까 위층에서 안 털리도록 좀 더 목내림을 주면서 달았더니 투척에서 잡아내야 돼. 연타. 자, 바로 연타로 고개 나오죠. 자, 드디어 붕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아까 투척에서 그 상층에서 이렇게 막 툭툭툭 받치고 위에서 받아먹는 입질이 나와서 설마 위층에 다 붕어야? 하고 조금 더 밥을 다듬어 던졌더니 바로 목내림 되면서 지금 오아세로 한 마리가 나와주면서 자 다음 투척 자 보세요 자 지금 찌가 목내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밥을 크게 크게 달아도 붕어가 엄청나게 상층부에서 많이 들어 자 지금 건드리죠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찌가 안 내려가고 받치죠 막 히트 자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네, 호사마 타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고기를 잡고 있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많이 떠 있네. 많이 들어왔네. 심지까지 그 시간이면 오아세인데. 네, 맞아요. 거의 오아세 아니면 내려가는 도중에 움찔움찔하다가 살짝 밀어 올리다가 뚝 꺼지던가 뭐 이런 느낌. 엄청 들어왔어, 갑자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따라 내려와서 목줄이 펴질 때 바로 받아먹죠 네 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더 잡아내느냐는 나옵니다 목내림이 안되냐 와 목내림이 안되죠 자 바로 찌를 10cm 내립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자 밥을 조금 더 찰지고 크게 달아서 목내림을 유도합니다 지금 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상층부에 히트 가 아니죠 네, 자 지금도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치는 겁니다 목줄이 너무 길죠 바로 목줄을 줄여줍니다 과감하게 한 15cm 줄여서 30에 40으로 맞춰버리고요. 고기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층보다 많이 떠서 들어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허챔질이 나고 이럴 때는 목줄을 줄여주고 지금 바늘 사이즈도 7호로 바꿨습니다. 자 목내림이 안정적으로 내려가죠. 히트. 자, 정확하게 걸어내죠. 자, 이겁니다. 네. 제가 노지낚시를 할 때 항상 이런 어떤 부분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5마리 잡을 거 20마리 잡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 주요합니다. 제 호사마 노지낚시의 그 어떤 기법이나 방법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그 층을 맞추네요. 자 지금 보시면 찌가 거의 메타 20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붕어들이 많이 떴고 네, 떠 있고 그 층을 맞췄을 때 목내림 되면서 들어오는 그 오아세 입질 가장 회전 속도가 빠르고 붕어를 단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맞췄죠. 네. 자, 지금도 건드리고 물고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 히트 얄짤 없습니다 네,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5시 한 20분 이제 한 30-40분만 있으면 해가 집니다 지금 해가 거의 걸쳤죠 저쪽 산에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공어들이. 아 메다까지 띄워봐요. 메다 안 나와요? 자 저는 딱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메타까지 내려야 된다. 자 아사다나 메다 낚시로 맞추죠. 이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찌도 바꾸고 할 텐데 안 돼. 그냥 해야 돼. 뭘 바꿔요 지금? 자 시간이 있었으면은 찌도 미터 낚시에 맞게 좀 바꾸고 찌 맞춤도 바꾸고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찌를 바꾸는 순간 붕어가 언제 빠질지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곧 해가 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려가면서 또 받아 먹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찌 맞춤을 못 바꾼다 싶으면 떡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떡밥을 좀 더 찰지고 무겁게 해서 그리고 바늘 사이즈를 제가 키웠죠. 네, 목내림을 꾸역꾸역 잘 시켜서 붕어가 더 이상 부상하지 않게. 같이 때려도 돼요. 제발 좀 가져가요 고기. 너무 많아 고기가. 아니 15척 묶어놓은 거 없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제발 제 고기 좀 가져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해질 때쯤에 떼고기로 들어왔어요. 떼고기로. 아 이런 걸 보고 초대박이라고 하죠. 네. 아 히트. 얄짤없습니다. 우리 민규가 뒤에서 보면서 아 얄짤없다고. 그렇죠. 네, 저한테 걸리면 얄짤없죠. 어 좀 크다. 아. 그래 이런 애들이 나와야지. 아 냉정진은 왜 이렇게 꼭 마지막까지 애를 태우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초봄 낚시입니다. 수온이 올라야 애들이 활동하거든요. 네. 자 조금씩 해가 져가고 있고 목내림 목내림 여기서 딱. 그렇죠. 뭐 이제는 완전 안정시켰고 층도 정확하게 맞췄고 채비도 정확하게 목줄 길이 바늘 크기 떡밥.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뭐 아니 아까부터는 이미 그냥 계속 연타 연타 연타입니다. 아유 이 정도면 뭐 기본 사이즈지. 거의 뭐 이게 간당간당. 내가 배운 건데 손가락 딱 대가지고 자 위에서 받아 먹고 툭툭 히트. 자 이렇게 탁탁 한 마디씩 끊어주니까 이 냉정지 붕어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야. 아 그건 그런데 한 5마리 넘게 돌려줘봐도요? 1타 1피로 잡으면 10마리도 잡을 수 있어. 작게 달아봐요. 작게 달면 안 돼. 짧게 달면 위층에서 계속 저거 나와서 일부러 크게 달아서 목내림 깊이 시키는 거.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니야 시간이 없어. 자 지금도 위에서 네. 뭐 거의 나 뭐 오늘 뭐 냉정지 뭐 애기 붕어도 다 잡네. 뭐 작은 붕어들은 뭐 거의 표층까지 가치캐까지 지금 올라와서 입질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 딱 요 정도 사이즈야. 그래도 뭐 너무 재밌네요. 네. 이게 아까 내가 찌 맞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한 5목이나 땄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는 거야. 자, 이 냉정지 붕어들이 좋은 이유는 일단 순수하게 찌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걸었을 때 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확하게 먹어주고 걸었을 때 훅 하고 당겨주고 치는 그 힘. 네. 뭐 사이즈는 뭐 8치부터 31리까지 33까지 나오지만 배가 아프다고요? 내가 왜 원래 이 시기에 여기 이 시간대 대류 엄청 흐르거든요. 근데 아예 없네. 와.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냉정지에서는 조금 부력이 나가는 찌를 사용합니다. 네. 오늘도 뭐 한 5푼 6푼? 그래서 오히려 무거운 밥으로 그냥 목내림 좀 안정적으로 시켜서 잡는 게 나아. 아, 안 보여 이제.
히트. 민규 이제 까라고 얘기 좀 해줘. 자, 원래는 제가 뭐 한 8푼대 찌를 썼는데 찌의 부력을 맞췄죠 이번에. 내 순발력 테스트인데? 그지? 조금 이렇게 찌의 부력을 또 뭐 한 5푼대 정도로 낮춰서 네, 지금 이제 붕어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재밌는 낚시로 만들어가고 있고. 야 민규야 너무 편한데나? 얘기해 주세요 민규 씨. 나 안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저도 찌가 안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민규와 날붕님이 입찌를 보면 얘기해 주는 걸로. 왜냐하면 왼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챔질해서 잡는 게 재밌네요. 나도 봤어 이거는. 아 깊이가? 오 좋아 씨. 야, 좀 큰 애들 들어온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한다. 자, 아 오늘 보람차구만. 자 민규 말 듣고 한번 해보자. 덩어리 나오는가. 자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다시 붕어들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네, 찌를 또 한 10cm에서 20cm 다시 깊이 넣어서 아 받친다. 또 몇 마리 더 잡아봅니다. 네. 그래도 목내림이 깔끔하게 내려가죠. 좋아요. 네. 저 정도 내려가 줘야 됩니다. 받치면서. 와, 조금 늦어도 달려. 자, 이렇게. 와, 조금 늦어도 달려. 그러네.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맞네요. 야, 훨씬 장난이네. 역시. 그러네. 이거 하나 들어가니까 맞네. 야, 훨씬 좋다, 야. 역시 고수들은 다르구만. 오우, 야. 야, 야, 이런 애들이 나와. 버티 갖고 와요? 저 내려오고. 아, 정말 미친 듯이 나오네요. 네, 제가 다 보여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 두 마디 훅 찍었어. 나도 보이긴 보여. 거의 지금 5시 한 10분, 20분경에 붕어가 들어와서 거의 6시 한 20분까지 1시간 동안 30마리 그냥 연타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떡붕어 낚시의 매력이죠. 네. 이 층을 맞춰서 따박따박 잡아낼 수 있는 낚시. 네. 물론 모든 걸 잘 맞춰줘야겠지만. 야 이거 12시부터 이랬으면 100마리 채웠겠다 그죠? 아, 네. 어마어마하게 잡아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또 올해도 멋진 시작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부터 일찍 나와.